교세의 약화, 사회적 신뢰도 상실 등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를 겪으며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도시 공동체 연구소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사례로 성남시의 연합 공동체를 세운 한 교회가 소개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하모니 성음교회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성남 백현동 카페 문화거리에 전통적인 예배당 건물을 짓는 대신 문화시설인 성음 아트센터를 건립했습니다. 1, 2층엔 오픈커피라는 카페를 비롯해 상가 공간을 마련하고 3, 4층은 중소형 다목적 홀로 꾸몄습니다. 당시 성남은 인구 100만 명의 도시임에도 200석 이상 보유한 공연장이 한 곳밖에 없어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종 음악회와 연극, 공연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간만 바꾼 건 아닙니다. 성음교회는 지역 여러 교회 단체들과 협력해 사단법인 하모니포 시티를 만들었습니다. 노숙인 무료급식인 따뜻한 밥차,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음악교육 틴 하모니, 태국 미얀마 난민학교, 비영리 축구단 등의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성음교회 사례를 분석한 한신대 김상덕 교수는 하모니포 시티 사역의 시작은 교회 중심의 사역을 벗어나 마을과 지역을 섬기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모니포 시티는 지역의 필요에 집중해 지역과 공생하는 유기적 공동체라며 교회만을 위한 교회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의 행복을 추구하고 결핍 해소에 나서는 열린 공간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결핍과 행복을 위해서 돌봄과 섬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백현동을 중심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의 가능성을 교회의 목적을 내세우기보단 지역 주민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또한 성남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의 역량을 애써 시작되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입니다. 도시 공동체 연구소가 주최한 제4회 도시와 공동선 컨퍼런스는 공동체를 통해 지역을 바꾸고 섬기는 다양한 교회를 발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복음을 공적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새 힘이란 손길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내부적으로만 에너지를 동력으로 모으고 있는 교회들에게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것, 또 이런 일에 헌신하고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저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CC주에서는 공동거주 공동체를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하나의 공동체, 6월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에 참여하고 있는 함께 나누는 교회의 사례를 나눌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